오늘 아침에 창세기 43장 14절까지 우리가 읽고 마쳤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완전히 자 포기를 하고 이제 그 자식들에게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여행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는 또한 그 통치자에게 기근으로 황폐된 지방에서 나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풍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과 같은 것을 선물로 하고 또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도록 저들에게 명했다. 그는 내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하였다. 그의 아들들이 꺼림직한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연로한 아버지는 일어나 손을 하늘로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기도하였다. 그들은 다시 예급으로 여행하여 요셉 앞에 나아갔다. 요셉의 시선이 그의 어머니의 아들 베냐민에게 쏠렸을 때에 그는 깊이 감동되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 자신과 함께 식사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하였다. 총리 대신의 저택으로 안내되어 온 형제들은 몹시 놀라서 그들의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에 불려온 것이 아닌가하여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을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거기에 돈을 넣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고민 끝에 그집 청지기에게 그들의 급을 방문하게 된 사정을 말하고 그들이 무지함을 밝히려고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을 도로 가져오고 양식 살 돈도 따로 가져왔나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 사람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하였으며 옥에서 풀려 나온 시몬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느꼈다. 총리 대신이 다시 그들을 맞을 때에. 그에게 선물을 드리고 겸손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요셉의 마음 속에는 다시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손님들의 인사가 끝난 후에 그는 급히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고 물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셨나이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머리 숙여 절하였다. 그의 시선이 베냐민에게 미쳤을 때에 그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동생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고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을 되찾은 후에 연회장으로 돌아왔으며 모든 사람들은 연회를 시작하였다. 계급제도의 규례에 따라 애급사람들은 다른 나라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끼리 한 식탁에 앉고 총리 되시는 계급이 높은 까닭에 혼자서 먹고 애급사람들은 또 다른 식탁에 앉았다. 일동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형제들은 그들의 나이에 따라 정확한 순서대로 그들의 자리가 배열된 것을 보고 놀랐다.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었다. 베냐민을 총애하는 티, 총애한다는 티를 보이고, 요셉은 그들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그 어린 막내 아우에게도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이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서로 자유스럽게 말했다. 이리하여 요셉은 그들의 진정한 감정을 알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는 좀더 그들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떠나기 전에 그는 그가 마시는 은잔을 제일 어린 사람이 자루 속에 감춰 두도록 명령하였다. 아주 용의주도하게 이 형제들의 사상을, 품성을 아주 이렇게도 시험해 보고 저렇게도 시험해 보는 그러한 과정에 요셉은 이 감정이 자꾸 북받쳐 올라서 이렇게 자주 자기 안방에 들어가서 울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먼 20장 22절을 보시면 너는 말하기를 내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것을 요셉은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형제들에게 악을 갚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리고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감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길 때, 요셉은 가장 낮은 노예 계급에서 가장 높은 계급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올라간 것을 우리들이 볼수 있습니다. 다시, 잠원 2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갚음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렇게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들이 대부분이 그가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에게 냉정하게 대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게 행한 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잠언 16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의 감정조절을 잘 하는 것을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원수와 우리가 친구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요셉의 원수는 사실은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 안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그곳에서 아주 여생을 잘 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진정한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게 되면 그가 나에게 용서를 빌든지 빌지 않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평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인내로, 나의 노력으로 상대방을 용서해 주면 자꾸 우리 마음에는 생색내고 싶어하는 본성이 꿈틀거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외도를 해서 들켰어요. 그런데 여자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남편이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여자가 용서를 해주게 되면 내가 이제 용서해 줄 테니 당신 이제 앞으로 외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용서를 했다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 남편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주 밝고 명랑한 표정을 하고 아주 행복게 하면 이 마음속에 자꾸 저게 반성한 거야, 안한 거야? 그러면서 의심을 하면서 괜히 용서해 줬나? 하고 이렇게 후회 비슷한 감정이 생겨요. 그래도 좀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좀 이렇게 기가 좀 죽어 있어야지 되는데. 좀 미안해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굽신굽신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용서해주면 상대방이 내 눈치를 좀 자꾸 흘금흘금 보고 굽신거리고 기가 죽기를 바라는데 안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한 잘못은 아주 보잘 것 없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가. 참 감사하다. 나도 사단에게 속아서 끔찍한 죄인, 악인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외도한 것도 사단이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남편도 사단이 외도를 하게 해서 외도를 한 것이니까 남편과 죄를 분리해서 보니까 남편이 더없이 불쌍한 거야. 그러면 남편이 오히려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눈치를 보고 떳떳하지 못하면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괜찮다고 당신 용기를 가지고 아주 잘 지내자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를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의 행위가 여와를 호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저는 과거에 이런 대목을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딸이라고 부르니까 아, 나에게 악하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하고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대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악하게 했으니까, 질병이 걸릴래나, 사고가 날래나, 사업이 망할래나.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언제 내 원수를 갚아주시려나, 이렇게. 아,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김종숙이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아, 이 세상에 사람이 살아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단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사람과 사단을 분리시켜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셔서 사단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저 사람이 나하고 친구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에게서 사람을 건져내 오는 것을 내가 사단에게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딸을 사람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도로 찾아와야지 돼요. 그래서 그 찾아와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내가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 싶어 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사단에게 원수를 갚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이사야 49장 24절 25절 개혁 성경입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게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사 사단에게 빼앗긴 그 자녀를 도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수 없지만은 누구는 할수 있느냐고요? 2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우리들을 대적하는 그 사단의 손에서 그 용사 사단에게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회개시키셔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 사단을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에게 보복심이 부글부글하고 분하고 야속하고 더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랬던 그가 13년 만에 노예로 팔려간 13년 만에 그가 애금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 지위의 딸과 결혼해서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면서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팔아 넘겼던 그 형들이 누구에 의해서 종로를 했었는지를 잘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 형제들을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형들의 실수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 형제와 요셉은 그들은 아직 요셉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친구로 형제로 이미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을 맞아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확실한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 이것은 경제적인 물질이 부족한 그런 뜻도 좀 포함이 되지만 여기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은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내가 잡념 중독에서 해방돼 보려고, 나의 악습을 내가 고쳐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마음을 채울 수 없는 너무너무 마음이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나처럼 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영생,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과거에 진 모든 죄를 그 죄가는 영원히 멸망하는 사망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그래서 그것을 진심으로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믿은 사람은 이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죄 지은 것을 용서받았으면 같은 죄를 이제 두번 다시 짓지 않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사단과 인연을 끊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 믿음의 열매는 순종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화를 내면 안 돼.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양심 가운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쪽 마음으로는 오늘 한 번만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이두 생각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할때 우리는 이두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두 신이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가는 것을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두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막 투쟁을 하다가 결국은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화를 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의 열매,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의 열매가 맺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굳게 결심을 해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나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서 이제 죄가 멈춰지는 그쳐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인터넷 게임에 포로 된자 도박에 포로 된자 알코올에 포로 된자 담배에 포로 된자 쇼핑 중독에 포로 된자 이러한 잡념 중독으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표에 눈이 멀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읽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죄에서 이기는지를 모르는 것을 눈이 먼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모든 사람을 눈이 멀었다 그래. 그래서 첫 번째 개명은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하는데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눈 떴다고 얘기하는 것이야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생각이 들어올 때이 생각의 근원지가 어디인가 하고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하는 것이요. 두 번째 개명은 우리들에게 선택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생각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에게서 왔는지 이제 분별했으니까 내가 이제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고 사단의 품성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해주는 것은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느낀 사람들이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도박을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자유함, 즉 도박과의 관계가 끝나지 않으면 눈이 다시 떠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인연을 끊게 될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이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은데, 나는 눈이 떠졌다라고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이 떠진 사람인가, 감은 사람인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내가 매 순간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 조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많이 맺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멀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 죄책감의 죄의식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죄책감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그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이 마음이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셉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악한 생각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힐 때, 그 감옥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는 이 자기의 마음을 알지 않기 위하여 그 같은 죄수들을 아주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돕는 동안에 자기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질병을 나으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러면서 봉사를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질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남을 돕는 일에 열중을 할때 우리 마음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질병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모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나처럼 해야 돼, 나처럼. 그것이 사랑이야. 하고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요한일서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주 간단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내 눈이 멀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를 용서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한 약점, 실수, 결점을 계속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잡념에서,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의 눈이 떠졌다 그러고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그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너희의 모든 잘잘못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이 용서해줬지 않냐. 그러니 너도 내 윷을 나처럼 그렇게 사랑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영생. 이미 사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형제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곰곰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 사람을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제 설교가 20%가 들리려는지 30%가 들리려는지 모르겠네요. 제 설교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제가 외도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맞아. 내 남편이 외도할 때 내가 죽을 뻔했지. 그러면서 그 생각을 머릿속에 빙빙빙빙빙빙 돌리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설교가 끝날 때쯤 됐어. 그러면 몇분 들은 거예요? 한 10%나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고 얘기하니까, 아, 맞아. 내가 그 사람 참 미워했는데. 그리고 또그 미워하는 사람을 또 빙빙빙빙빙 돌리다가 아차고 보니까 기도하자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한달 동안, 두달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안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설교를 들어야지. 그래서 잡념이 들어서 머릿속에 뱅뱅뱅뱅뱅뱅 할때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아주 마음을 다고 뜻을 다고 힘을 다여 집중하고 집중하면 이게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네. 이빛 가운데 있다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요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궤를 그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뭐가 없으면 빛, 사랑,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된 자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볼수 있어야, 아, 내가 눈먼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야, 이제부터 눈이 떠지기를 소원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 그 눈뜨는 방법은 잡념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잡념에서 빠져나기 위하여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을 악망하라고. 악망. 계속 생각하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악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 않으면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또 절반은 졸려가지고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아니면 잠념 속에서 아, 그때 내가 괜히 그랬어 해가면서 그래서 여기 잠언 8장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이라 네, 나를 잃는 자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결국은 잃어버린다고,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생각하지 않는 건 자는 결국은 사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사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사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 형제들을 친구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형제들은 이제 잠시 후면 그 동생 애급 요셉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들이 쌀 사러,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요셉 앞에 그열 명이 다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까? 다 엎드려 절하고 그럴 때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의 인생을 참 기이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열 명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언제든지 눈앞에 얼음거리고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 21절 오직 악인은 능이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소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악인, 하나님과 산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쉽게 하는데, 나 같은 악인이라는 말은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의인 비스무리한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죄인이나 악인이나 다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아기는 능이 안정치 못하고, 이 마음속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항상 불편해. 아침에는 좀 기분이 평안한 듯 했는데, 점심때 되니까 또막 잡념으로 그 죽일 인간 때문에 마음속에 막 지옥을 경험하라. 그러면서 계속 울근불근, 울근불근 하는 것이 그 이유는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 하면 사단이 잡념을 넣어주어서 이 마음이 아주 지옥이 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훈련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전하, 선하, 주님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강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처럼 저희도 이제까지 관계가 좋지 않았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도 용서받으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건강도 회복이 되고 경제도 좋아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